제목이 그들이 없는 언론인데,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론인들이 아닌 분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난 7년간의 시간을 꼭 언론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반추할 수 있는 영화니까 꼭 많이들 보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분들이, 해직 언론인 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몇 명의 해고자들의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들이, 누구 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들이 다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조직이라도 큰 조직이 있어가지고, 한 거에서 싸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고가 됐지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언론인들은, 정말 작은 조직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잘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손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미디어 환경을 정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우리 언론 노동자들한테는 근로조건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세움으로써 우리 모두의 근로조건, 언론 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 후진적인 정치 환경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의 그 진짜 단한 문장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그 사람이 주무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는지 참 한탄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촌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불의와 정의, 예? 뭐 해고, 진짜 50대 자유당 때나 들어봤음직할 그런 단어들을 아직도 되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만 쪽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언론으로만 얘기를 축약시키면은 언론이 뭐 공영과 비공영 이렇게 나뉘거나 공정한 언론, 불공정한 언론, 사주가 있고 없고 이거보다 기성 언론, 신생 언론,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 그리고 뭐 주인 있는 언론, 독립 매체, 새로운 시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그 언론 소비자들의 권리에 부합하는 노력할 건가? 이 모든 고민과 시도들 그 앞에 공정하냐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꼭 무슨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 같고 지금 이런 영화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영화 안 틀어도 되게 우리 현장에서 그냥 치열하게 기사를 이렇게 쓰니까 잘 먹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해직자들 복직이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복직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낙하산 사장 반대 안 했으면 아무도 해직 안 당했습니다. 이게 복직이 목적이 아니라 복직 그 너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웠느냐, 우리가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싸운 거지 우리가 해직 안 당하기 위해서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 저희 동료들도 복직이면 가장 중요하다. 복직만 되면 뭐든지 된다라고 그런 기대를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가 단지 해직자 문제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